내용과 시계물을 약간 합친 그런 느낌의 컨텐츠예요. 내용과 시계물? 아, 사극 같은 거.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 좀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아, 시대를요? 네.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군요. 예? 진짜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SF처럼 정도까지는 아, 조금 힘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살짝 SF 느낌. 진짜로? 네. 혹시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요즘 좀 핫한 여성 출연자분 다른 분 한 분을 모셨고요. 네. 이제 외국인 제천의 인싸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제천의 인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나미 씨. 어, 줄리아 씨. 어, 반갑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어, 예. 반갑습니다. 아, 때리는 거 아니고요. 아니구나. 네. 여기 혹시 같이 뭐 촬영 때문에 오신 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어, 줄리아 씨. 저도 근데 제가 누구랑 한다고 못 들어서 저희 같이 그러면 지금 하는 건가 보네요. 네, 네. 왜냐면 같이 서 있으니까. 그렇죠. 카메라 앞에 우리가 아, 아, 같이 맞네요. 서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와 보셨어요? 제 전에? 잠깐만요. 아, 이거 뭐죠? 아, 돈이다. 우리 먹방 할 돈. 야! 저기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 안 돼요? 아, 아 네. 그래도 이거 아껴서 그런가? 아, 수표씨 드시니까. 아, 수표. 아, 그렇죠. 기대, 기대, 기대. 어? 뭐야? 잠깐만요. 벌써부터 얘기가 안 좋은데.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당신은 시간 여행자가 됩니다. 조선의 문으로 오시오. 근데 조선의 문이 어디죠? 어? 설마 저 오래된 건물이 조선의 문이라고 한 건가 보는 그런 거네요? 저 한자가 조선문? 저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로 가면 돼요? 안에 맛집이 있다고요? 야! 아, 그런 느낌! 아, 국빈관 막 그런 느낌! 안에 딱 뭐가 좀 이게 되게 오래된 약간 오래된 거예요? 와, 갈게요. 우리만 가도 돼요? 왜 안 따라오지? 빨리 가서 먹읍시다, 우리. 오케이. 조선의 문인가? 아, 딱 봐도 포스가 다르네. 아, 아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길 안내를 도와줄 손우만 씨, 문성공파 29대선 안효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문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네, 네 아, 맞아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 환영합니다. 이곳이 바로 조선의 문입니다. 아, 딱 이거죠? 아. 아니에요. 예? 저거 이 문이 아니라 네. 여러분이 지나가실 조선의 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자, 조선의 문 열려라 참깨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열려라 참깨를 참깨. 귀엽게 두 분이 같이 해주셔야지 네, 조선의 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가 알라딘인가?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조선의 문을 봤는데 외국 그 아니 알라딘? 저는 몰라요. 저 PD님 네. 뭐가 접이 안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아 잠깐만 여기 지나가던 시민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무튼 빨리 그럼요. 조선의 문 열고 싶어가지고 조선의 문을 네. 빨리 열어야 돼요. 네 어떻게요? 조선의 문 열려라 참깨 뿌잉뿌잉 뭐 요 정도 안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 안 열려 아니 같이 해주셔야 돼 아, 같이 해야지 예 셋이 같이 귀여우니까 열릴 네. 거예요 자 시작. 조선의 문 열려라 참깨 자 조선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주차 관리하시들 왔네요 주차 관리하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음악까지 나오잖아요 아 잠깐만 문이에요. 아니 근데 조선을 묘사한 거 아니에요? 네 이 경관복 뭐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신발 봐요 아, 신발도 거무야 원래 집신 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너무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려려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네. 됩니다 조금 따지자 아, 아이벨리 너무 안잖아 이게 아이벨리 아니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자 출발합니다 아, 일단 조선의 문 통과합니다 아무리 제작비 없다 해도 이것 좀 아니잖아. 아니. 진짜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근데 안 하면 안 끝날 것 네. 같아. 자,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거야? 자, 출발합니다. 자, 조선의 문을 통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아요. 아, 어떡해. 문을 닫는다. 어, 잠깐만. 근데 아까 그 안효선 씨는 어디 갔지? 형사. 잠깐만요. 누구시지? 누가? 안녕하세요. 언제 이리 왔어요? 아, 잠깐만. 어서 들어오시게나. 예? 아이고. 갑자기 반말하시면 어떡해요? 몇 살이신데요? 네, 나이 올해. 생각을 하세요. 아니 자기 나이를 몇 년생이에요? 어떡해요? 나 1970. 1970 뭐라고요? 1876년생이 올시다. 무슨 티예요? 뭐 네가 중요합니까? 자 일단 아 맞으니까 자기는 너무 살죠. 내가 네. 우리 그 29대 손 누구야 그거 안효 뭔가? 안효선. 아 29대 손 그 안효선 인간한테 네.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 연락 받으셨어요? 그 사람이 오면은 네. 길을 또 안내해달라고 아, 그러더라고. 아 그럼 조선 분이 조선. 난 조선 사람이지. 아 진짜로? 아. 나는 이 제천 청풍현에 사는 사람일세. 아니, 혹시 그... 조선에서도 이 양말아 유행하는 양말인가요? 무슨 어, 아니 잠깐만 버선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칠류? 저기요 나이가 조선 조선에 1876년생이라 가지고 아~ 양말을 신는 걸세. 아 그때도 양말이 있었어요? 아 그럼 뭐. 근데 머리도 원래는 이렇게 상투 막 틀잖아요. 두블럭이잖아 이게. 두블럭. 아 두블럭이잖아요. 두블럭아. 뭐 아무튼 네. 지도를 하나 그려줄 거요. 그러면 그 지도를 잘 보고 시키는 대로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 지도를 보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아, 진짜 네. 안효선 씨 아니신 거죠? 그 29대손인가 뭐 그 사람 얘기를 왜 내 자손 얘기를 계속 하는겨? 나는 네. 내 소개를 할세 그러면. 네, 네. 하세요, 하세요. 아 하세요. 네. 수능 안씨 문성 공파 네. 21대손 네. 안 영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내 이름이 그걸세. 안녕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아무튼 뭐 참 이 사람들이 확실하죠? 말이야. 조선시대 때 그림. 자, 난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내가 지도를 네. 그려줄세.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 뭐 이렇게 벌레가 많냐? 아이고 서 있지도 말고 좀 앉아. 아, 앉을게요. 아, 네. 앉아, 앉아.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선에 네. 왔으니까 네.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조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 조금 그래야 되지. 예, 우리 왔으니까. 네. 예, 예. 일단 봉투를 받으시게나. 봉투. 아, 봉투? 오케이. 봉투 안을 확인을 하시고. 유씨 노인 집을 찾아라. 윷. 그 윷. 윷놀이한테 윷 같은데. 근데 윷.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 유치 노인 집을 네. 지금부터 그려서 네. 지도를 주겠네. 아. 어. 아. 어. 뭐야? 끝. 아 너무 성의 없이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이게? 네? 아. 이 지도를 갖고 유치노인 집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저희 그냥 내비치고 갈게요. 잠깐만요. 뭐? 뭐? 내비 이게 뭐냐고요? 아니 빌님 네? 잠깐만 이게 진짜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이복의 그 외국인 양반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닐세. 그럼요? 마음으로. 네 근데 우리가 여기 네. 왜 가야 되고 네. 왜 찾아가야 되고 도대체 아까 두 분은 네. 조선의 문을 통과했소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어딥니까? 조선시대라고 해야 돼요. 아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 그렇죠. 조선시대면은 네. 조선의 문화 그리고 조선의 뭐 양식 뭐 여러 가지들 조선의 뭐 맛있는 밥 이런 네. 것들도 좀 맛보고 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되는 거 아니에요, 시다. 조선 사람이 다 화냈나 봐요. 아, 그런가 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지도를 갖고 네. 윷노인 집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가서. 거기에 가면은 맛있는 게 있어요? 다 준비돼 있습니다. 빨리 가시오. 한 가지밖에 몰라. 내가 봤어. 민망한 게 왔어. 한 개 왔어. 한 개 왔어. 아 근데 그러면... 신발 되게 멋있어 지금 보니까. 어. 오 신발 봐. 네. 말표. 말표. 이 양반들이. 잠깐만. 이거 무좀을 묶습니다 이거. 260이에요? 260. 아 그래도 센치를 주셨구나. 어 그렇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요. 우리 그래서 안녕 안 할 거예요. 네. 하지 말랬으니까. 그냥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시죠. 그냥 가죠 뭐. 그럼 어떻게 찾냐고. 어, 괜찮은데 지도가 도움 안 되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 같은데? 잠깐만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찾는다고 찾았다고 이걸 보고 우리 대단해 어 역시 이 슈퍼 우먼 아니 슈퍼 줄리아 슈퍼 줄리아 아 그래요 슈퍼 줄리아 오 소시지요 뭐야 안유성 씨 안유성 씨 또 여기 갈아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감님께서 두 사람이 온다고 잘 맞이하라고 해서 나온 대길이라고 합니다. 대길. 아 대길 대길이구나. 네네. 네, 아무튼 여기 이렇게 서지 말고 네. 가까이 우리 가가지고 또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유스를 찾으러 유스, 왔는데. 맞아. 유스. 짜잔. 아 거짓말 좀 해. 네. 유스 이상하잖아. 아, 유치 맞습니다. 아니 그럼 대길님. 근데 네. 여기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야, 대길님 집? 여기는 바로 네. 아까 잠깐 봤었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대감님의 집입니다. 좋죠? 그런데 이걸 그냥 보기만 하면은 네. 재미도 없고 기억에도 네.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윷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윷놀이요? 박수. 박수. 와 윷놀이. 아 재밌겠다. 잠깐만. 으이짜. 저거 삼각대다. 아니 요즘 거 아니야 요즘 거? 네. 요즘 건데? 요즘 거라면은 이게 조선 건데? 이게 조선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 것... 컬러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컬러. 그리고 이게 스티로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윷놀이를 해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네.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조 주시죠. 간다. 하나, 둘, 셋. 어떠냐? 첫 판부터 나기요. 오케이,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개구나 개. 불량 개도 개. 3 번이니까 젓가락으로 공 옮기기. 자 다음 그러면 우리 오나미야 렛츠 오나미 가자 자 던지세요 네? 자 요거는 도개 걸 네 도개 걸 4번 공기놀이 공기놀이? 공기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게 뭡니까? 야 여기 진짜입니다 진짜 공기 이거 어렸을 때 했던 네. 건데 아 그니까 딱 올려가지고 걷기를 네. 탁탁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우와 아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잡아야 되는 거야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개만 드릴게요 네 개만 잠깐 네 개만 하나 성공하고 싶은데 브레이 파이팅 파이팅 더 옮겨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아니 근데 요나미 씨 다섯 네? 개 있을 때 하나 빠지면 네 개 할 때 다 잡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세 개 아 두 개로 하면 왠지 세 개 해도 하나 빠질 것 같아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두 개 아니 두 개 너무 아니 두 개 해도 하나 빠지잖아요 요나미 씨 자 개 나왔습니다 개 역시 내가 희망대로 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회, 고진감래죠. 이 약촌물 한 잔 딱 들이키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바로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약촌물 한 잔 주시죠. 아 좋아요, 아주. 괜찮은가? 오, 괜찮네. 오. 향기로운데요? 뭐 나쁠 사약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시원하게 네, 한 잔 들이켜 주셔야 됩니다. 저 향이 괜찮았는데 두 번째 향이 갑자기 조금 독해지고 있는데. 마셔라 약초물 들어간다 쭉쭉쭉쭉. 오케이 쭉. 하나 둘 셋 자. 와. 와! 아
Yep. Yep. 오! 우리 줄리아 어제 또 먹었으니까 네. 지름길, 지름길로 올라갑니다. 와. 예. 예스. 셋. 무. 도개 걸륜. 뭐야? 잠깐만. 아, 지금 나도 고생했네요. 정 못 먹겠다 싶으면 제가 뭐 한 잔 마셔. 어우. 아까. 어우. 아니 이렇게 이렇게 건강한 약초물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은씨 괜찮아요? 국기사. 야. 오. 오. 아. 잠깐만. 아. 하나 둘 셋! 짜짜짜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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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개 걸! 도개 걸! 걸! 15번 게임! 아 어떡해 나 지금 걸 다 왔네 어떡하지? 금방 짜 할게요 오케이! 자 15번 게임은요 바로 레몬즙 먹기! 요거 먹고 30초 안에 휘파람 불러야 됩니다 아우 침! 와 장난 아니다. 냄새만 맡았는데 침. 아, 그러니까. 와 찐 레몬이다 이거. 어떡해? 준비 시작. 네, 화이팅. 30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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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침. 어 가오 가오 어떻게 먹어? 어 가오. 아! Let's get. 자자자자자. 와. 한 번 타이. 오케이. 잠깐만. 렛츠 골! 골! 자! 뭐야 뭐야 뭐야? 쟤 맞아요? 아이 걔 잠깐만요 걔 맞아요? 아이 걔 거기 봐봐 걔 자, 우리 여기 이제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어떤 미션이냐? 네! 지압 슬리퍼 친구 닭싸움! 닭싸움 누구랑 해? 닭싸움 누구랑? 저랑요? 나랑 해야 되나? 아, 준비. 몸무게 올라가니까 진짜 아프네. 헤이, 남자가 말이야, 남자가.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저기, 레디 액션. 자. 아, 딱 신고만 있었을 때랑 한 발짝을 뛰었을 때랑 이게 또 다릅니다. 아, 한쪽 발 신었을 때랑 다르네. 그리고 두 짝 발 신은 다음에 한 번 뛰어 내리는 순간 이게 네. 또 다릅니다. 이게. 뛰라고요? 뛰세요. 예. 자, 하나 둘 셋.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많이 건강이 안 좋은가 봐요. 이거네 봤을 때 건강하고 관련 없어. 아 그건 아픈 거야. 이건 아픈 거예요. 아픈 이거. 거네. 이런 요물은 당장 버려야겠어 이게 탈. 자. 뭐야? 자. 오. 거의. 걸 맞죠? 도개 걸. 걸이야? 걸. 이기시세요? 와. 이렇게 자. 해서 우리 청평 약초골 윷놀이는 오나미양의 승리. 아. 맛있게 먹어질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줄리안 씨 또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살 수 있다. 진짜 먹어도 되는 거 근데? 아유 뭐 오나미 씨의 허락을 받아야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 것도 가져. 본인 것만 가져오기 미안하니까 가져. 혹시 몰라서. 나는 안 먹어도 되나? 아니야. 우리 같이 가족이니까 같이 먹어요. 아, let's thank you. Thank you. Yeah. 그럼 뭐 떡갈비 하나만. 떡갈비 한 Let's get. 어? 약초.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약초 맛있겠다. 이게 도덕 튀김인가? 어, 응.